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고려 무신 정권을 시작한 정중부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무신 정권을 이어받은 경대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무신 정권을 시작한 정중부는 1106년에 태어나서 1179년까지 살았으니까 73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고려 정권의 실권을 장악한 시기는 1170년 64살에 실권을 잡았고 1179년까지 9년 동안 고려를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려 명종 때의 그 일입니다. 1144년 38살 때 고려 인종 때였는데 이때 권령대정으로 재직하는 중에 오병수박회가 열렸는데 왕이 주관하는 거죠. 그때 재상인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 이 사람은 이제 당시 내시였고 이 사람이 촛불로 장군인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분노한 정중부가 김돈중을 구타를 하고 이 구타를 아들이 이제 당했으니까 재상인 김부식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 인종이 왕이 사건을 중재를 해서 사건은 무마되지만은 정중부는 이 문관들, 문신들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정중부는 의종 초교위가 되고 정삼품인 상장군이 되지만은 문신보다도 무신들을 중시하는 고려 사회의 고려 궁궐의 그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문신과 무신 간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겠습니다. 1170년 64살이 되었을 때 나이가 좀 많죠. 64살 때 고려 의종이 이제 이때는 이제 의종이 이제 그 인종 다음에 의종이 화평제로 행차를 해서 화평제에서 밤새도록 문신들하고 시주를 할 때 시를 짓고 뭐 연애를 하는 거죠. 놀면서 같이 이제 문신들하고 어울려서 희희낙낙할 때 밤새도록 그 경호를 하던 배가 고픈 무신들이 무신들이 반란을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해서 오병 수박회를 할 때, 이 수박회는 이제 권투 비슷한 그 게임 경기죠. 이거를 할 때 삼품인 대장군,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환갑에 가까운 60에 가까운 노장군인 이소응이 젊은 병사에게 씨름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씨름에 지게 되는 건 뭐 할 수 없죠. 뭐 아무리 장군이라도 나이가 뭐 많기 때문에 이때 그 문신 중에서도 이제 하급 관리인 육품인 할뢰가 그 삼품인 상당히 높은 이제 그 무신인 이소웅의 뺨을 때립니다. 우습게 안 거죠. 씨름에 졌다고. 이때 이제 화가 난 정중부가 달려가서 64살 때죠. 달려가서 이 그 문신 육품인 할례를 한 대 갈기자 왕이 달래게 됩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문신들을 살해를 하고 의종을 폐위시켜서 거제도로 의종이 폐위되어 갑니다. 의종의 동생인 호를 이 고려사의 이제 왕실이니까 왕호죠. 왕호를 고려 명종으로 옹립을 정중부가 하게 되고 정권을 장악한 정중부는 참지정사, 문화평장사 이렇게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문화평장사가 되게 됩니다. 1173년에 67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거사를 한 지 3년 후에 반란이 일어나죠.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 그다음에 이제 장순석 이런 사람들이 의종을 이제 거제도에서 모셔오게 돼서 경주로 모시고 가서 반란을 일으키지만은 결국 이제 그 정중부한테 진압이 됩니다. 반란군들은 모두 처형이 되고 의종도 이 의종이 이제 거제도에 갔다가 이제 뭐 이제 반란 이제 군이 이제 옹립한 그 의종도 이 의방의 신복인 이방은 이제 정중부의 이제 부하죠. 같이 이제 무신란을 일으킨 이방의 신복인 이 의민에게 의종이 살해를 됩니다. 뭐 허리가 꺾여가지고 막 죽는 거죠.
1174년 68살 때, 그 다음에 이제 거사를 일으킨 지 4년 만에 서경유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양이죠. 평양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서경유수 조위총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위총의 반란은 2년 만에 진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최고 실력자, 그러니까 정중부하고 같이 이제 그 반란을 도모해서 거의 이제 동등한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던 그 이 의방이 사례가 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혼자서 이제 독점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거사 4년 만에. 그래서 정중부가 이제 최고 지위인 문화시중, 지금의 이제 국무총리죠. 문화시중이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게 됩니다. 1179년에 73살에 정계를 은퇴를 하지만은 이때 그 세력을 잡은 젊은 장군, 25살 경대승이가 이 73살의 노 장군 정중부하고 그의 아들인 정균, 그 다음에 이제 사위인 송유민을 처형을 하고 이들의 목을 저잣거리에 효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중부는 이제 나이는 73살에 많지만은 결국은 경대승이한테 살해당해서 목이 이제 저작거리에 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중부의 가게는 전부 다 역적으로 매도가 돼서 가게 족보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고려 무신정권의 2대 권력자인 경대승은 1154년부터 1183년까지 29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25살에 권력을 잡은 지 4년 만에 죽게 됩니다. 1179년에 25살 때 정중부를 제거하고 최고 실력자가 된 후 4년간 고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명종 때죠. 1168년에 14살 때 어렸을 때 교위가 돼서 이제 벼슬을 하지만은 부친의 재산을 모두 군대에다 바치고 아주 청렴하게 검소하게 살게 됩니다. 1170년 16살 때 이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정중부가 이제 정변을 일으킬 때 정중부가 이때 1170년에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립을 하게 됩니다. 1178년 24살 때 명종이 그 이제 정중부가 옹립한 의종의 동생 호, 그 사람이 이제 명종인데, 이 명종이 정중부를 이제 없애자라고 이제 그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허승, 그다음에 김희조와 함께 거병을 하게 됩니다. 정중부한테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명종의 이제 사주를 이제 받은 경대승이가 장군이 젊은 장군 25살짜리가 허승 뭐 김희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거병을 해서 정중부를 이제 죽인 거죠. 정중부와 아들 정균, 사위 송유인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 기관인 그 당시에 이제 중방이었는데 중방을 없애고 경대승이는 도방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정변을 일으켰던 동지들, 그러니까 그 허승, 그 다음에 이제 김광립,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제거를 하고 혼자서 1인 독재를 하며 4년을 하게 됩니다. 1181년 27살 때 거사한 지 3년 만에 무신인 한신충, 최인정, 박돈순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겠습니다. 1183년에 29살 때 도방을 설치하고 사병을 100명 이상 거느리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하지만은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의문의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뭐 누가 뭐 독살했거나 암살당한 거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뭐 경찰이나 검찰 이렇게 수사기관이 별로 없었고 뭐 언론이 없었고 뭐 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든 의문의 돌연사를 하게 되면서 29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